야, 니네 엉덩이 백스테이지 거래. 대박이다. 아니, 어디 섹스? 어디? 에너지 섹스니까 진주는 자궁이 다 뚫려서 지금 아픈. 대박. 선배 구경. 야, 엄마가 니네 어? 그 불타오르는 불타오르는 그 에너지를 아, 알았나? 얘 얘네들이 느끼나? 야, 니네 어땠어? 엄마 안 보실 때? 되게 여기가 하단선이구나. 하단선이 엄청 뜨거운 건 아니고 저는 따뜻하게 이렇게 이러는 거 같아요. 와, 에너지 섹스. 으이그. 네. 좋았어요. 이게 에너지 섹스. 육체를 안 채우지. 진주도 시원해질 때잖아. 진주야. 네. 너는 엄마랑 에너지 섹스한 느낌이 어때? 좋아해요. 그렇게 어떻게 주는데? 어. 왜 저래? 이러고 가야지. 얘는 뭘 진짜 이상해. 그게 제일 이상했어. 전혀 수발도 안 들어. 만져주고 있어 머리를. 아, 나 승준님 옆 테이블에서 있을래. 야, 지금 기분이 어쩌세요? 너무 좋아요. 저 성덕이에요. 성덕. 성공한 덕후의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너무 좋아요. 섹시합니까? 울어요. 에너지 섹스를 진주로 막 하고 사람들은 모를 거야. 에너지 섹스가 뭔지. 그게 섹스란 꼭 육체로 하는 게 아니거든. 1차크라가 막 돌면서 그 여자는 남성성을, 남자는 여성성을 막 그 생명 기운을 막 흡수해야 더 남자다워지고 더 여자다워지고 사랑받고 해서 그게 되거든. 아무리 섹스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건 뭐냐면 그 섹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 성에너지를 먹어야 되거든. 남자는 어떤 여자랑 섹스할 때 힘이 계속 나게 하는 여자가 있어. 주는 파동을 써, 여성에너지. 그러면 남자가 그 여성성의 파동을 먹고 세져. 생명력을 얻어서. 여자는 남자하고 섹스할수록 이렇게 힘이 나면 그건 남성을 먹는 거거든. 근데 그걸 안 주는 애기들. 그러니까 자기 성을 인정 안 하는 애기는 상대에게 자기 여성 감정을 안 줘. 그럼 어떻게 돼? 점점 배우자가 시들시들하고 자기도 배우자가 한테 안 주니까 배우자 것도 못 먹지, 그치?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제 기운이 없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이런 거. 헤라 엄마랑 있으면 그걸 먹는 거지. 그게 꼭 섹스가 아니라 몸의 에너지를 통해서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니들이 헤라 엄마 옆에 막 있으면 1차크라 막 돌고 몸이 따뜻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원리야. 너무 좋았어요. 다시 약간 그게 그러니까 연애를 사실은 어떤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느낌을 얻기 위해서 그 남자를 만나는 거야. 이해돼? 그 느낌을 주는 남자와 아무리 잘생기고 돈 많고 멋있어도 그 느낌을 전혀 안 주는 남자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마음이 단 거야. 그래서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어도 그 느낌을 남자가 딱 줄 수 있어. 그럼 만나지. 근데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 그 느낌을 못 주는 남자는 왜 만나? 재미가 없는데, 그치? 그러니까 안 만나지.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혜라님을 볼 때는 그냥 엄마한테 되게 사랑받는 느낌? 혜라님이 글 쓰시려고 남성성을 올리니까 너무 부끄럽고 진짜 심장이 콩닥콩닥한 거예요. 가슴이 설렜어? 네. 근데 승주도 가슴이 설레서 잠 못 잤지? 진짜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똑같은 혜라님인데 어떤 마음을 쓰냐에 따라 완전 다르구나. 왜냐하면 마음을 쓰는 건 뭐냐면 잠재의식 자체가 변형이 일어나서 써주는 거야. 그냥 몸은 육체만 남자이고 남성성 못 쓰는 아가가 하는 거는 그 잠재의식은 그냥 여자 남자를 못 쓰는 그대로인데 그냥 입으로만 하니까 행복이 안 들어오지. 가슴이 이렇게 확 인정받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하고 설레고 이런 마음이 없잖아. 설레게 하는 거는 그게 여자를 설레게 하려면 남자가 올라와야 돼. 잠재의식이 남자가.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자유자재로 쓰는 도인만이 하는 거지. 에고가 그럴 때는 잠시 콩깍지가 씌웠다가 언젠가 깨지는 거지. 근데 도인한테는 실망이 없어. 그 마음을 딱 써주는 도인한테는 깨지 않는 황홀경이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그냥 남자가 나를 좋아해 줄 때 그냥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러니까 그냥 저의 뭔가 외적인 저의 미모 그냥 그런 걸 보고 뭔가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헤라님을 볼 때는 그냥 나라는 사람? 그냥 있는 여자? 그대로 네.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네. 사랑해주는 느낌이지. 네. 어떤 존재든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보통 에고들은 진심이 아니야. 립서비스. 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인정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는 느낌. 너를 여자로 인정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남성성이 딱 올라오면 여자가 지극히 아름답고 귀엽고 소중해 보여. 그 열등한 모습조차도 너무 소중하고 귀여워 보여. 그러니까 되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내가 지킬이라 이런 마음이 올라와. 그걸 그냥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게 마음이니까 진심이니까 그걸 넘어가는 거지 여자들이. 그치? 남자답다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 여자답다 아니다 보는 건 나는 일반인들은 그게 뭐 남자는 키고 잘생기고 돈 많고 그러면 남자답고 여자는 예쁘고 야리야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보자. 난 그게 아니라 그 여자 마음 남자 마음을 얼마나 멋있게 쓰느냐가 여자 남자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을 여자로서 사랑 주는 거 배려하는 거랑 남자로 사랑을 탁 쓰고 멋있게 하는 거 그걸 보면서 내가 인정을 해주는 거지. 혜라님 그러면요 막 여자는 조강지처와 그 애인감 조강지처감 그걸 했잖아요. 남자도 그걸 나눠보면은 그렇지. 남편하고 싶은 사람 애인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 근데 그 각자 취향이 달라. 나는 내가 남자라면 조강지처감이랑은 잘 안 살아. 애인감이랑 살아. 재미가 없거든. 애인감이랑 살아도 드라마틱하게 즐길 것 같고. 나 혜라님한테 버림받았어. 나 파리나 조강지처였는데. 내가 여자라면 나는 차라리 좀 나쁜 남자 좋아하지. 아, 난 버림받더라도 아픈 게 나 차라리. 재미없이 뭐 너를 절대 안 버릴 게 아무 필요 없어. 재밌게 해주고 버릴 때 버리더라도 나보다 난 여자 있으면 버려주세요 뭐 이런 스타일이지. 뭐 날 안 버릴게 그리고 뭐 그렇게 아유 인생이 한 번뿐인데 난 별로 원하지 않아. 근데 인생의 모험을 즐기는 사람은 애인감이 좋고 인생의 위험이 싫은 사람은 배우자감이 좋고 그래. 우리 얘기는 너는 남편감이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럼 넌 안정적인 게 좋아, 그렇지?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것이야. 근데 혜라님이랑 저랑 스타일 진짜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혜라님이 너무 좋고 혜라님이 그냥 롤모델이고 혜라님이 막 약간 이 세상의 기준 같고 막 이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 게 되게 별로인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지. 별로인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나랑 다르니까 날 좋아하는 거잖아. 맞아요. 나랑 똑같으면 나를 별로 좋아할 수가 없지. 너무 너무 달라서 너무 좋아요. 그렇지. 나도 네가 나랑 다르니까 더 이쁜 거지. 그걸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거를. 상대를 통해서 자기가 못 가진 걸 채우면 되는 것이야. 어떻게 보면 그거는 스타일이 뿐인지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게 아니잖아.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잖아. 그냥 내 사적인 스타일이고 너는 너의 그런 마음을 멋지게 쓰면 되는 거야. 단지 네가 너 스스로 인정하는 힘이 약하잖아. 혜라 엄마는 자기를 인정하는 그냥 완전 인정하는 애고 그러니까 완전 인정하니까 멋지게 쓰는데 넌 그게 아직 안 될 뿐이지. 너도 네가 공부돼서 멋지게 쓰면은 네 캐릭터도 멋있지. 왕으로 산 1박 2일이 가고 있습니다. 왕으로 사시는 소감이 어땠나요? 너무 좋았죠. 아니 마음 공부하니까 이렇게 현대에도 왕으로 살 수가 있어. 왕의 마음으로 사람이 마음 공부 좋은 거예요. 그 마음 공부를 하면 왕으로 살아보겠습니까? 그렇죠. 왕으로 살아보니까 여자아기들이 이렇게 요염하고 이쁜지 처음 알았어요. 남자아기들도 이렇게 충실히 많은지 몰랐어. 너무 좋았어. 완전 좋았어요.
그게 덕후인 거야. 너무 멋있어서 좋아해. 그게 진짜 덕질이야. 빨리는 지금 영화같이 막 햇살까지 비쳤어요. 장난 아니에요. 너 또 올라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막 서운을 기다린 여자 마음도 되게 행복하고 설레고 그치? 네. 왕의 마음도 되게 설레고 멋있고 주군한테 충성을 바친 충신도 멋지고 모든 마음은 멋있는 거야. 딱 인정하고 쓰면. 근데 그거 수치 주니까 재미가 없는 게 뭐 임금의 마음만 좋다. 그거를 보고 설레는 마음은 뭐 별로다. 전부 그렇다. 그렇지. 다 어떤 마음도 내가 써보니까 멋있어. 다 이쁜 마음. 이렇게 하니까 제 뒤로 여자들이 많이 쫓아다녀요. 이런 적 처음이에요. 뭔가 여자들이 다 저를 쫓아다녀요. 내가 해라님 쫓아다니니까 다 나를 쫓아다니네. 이게 바로 백마병이라는 거죠. 진짜 홀을 안고 다니는 느낌이었어요. 홀을 살아있는 호. 살아있는 호. 얼굴에 소리 한 번. 너무 좋았어요. 그냥 최고야. 나는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와이셔츠 싹싹 걷거나 셔츠 걷었을 때 이렇게 팔뚝이 강인하게 딱 나오면 멋있더라고. 딱 셔츠 걷고 팔뚝이 딱 나올 때. 그리고 배가 안 나와야 돼 일단 남자한테. 배 나온 남자. 아.